이번 시간에는 와인 빈티지 수확 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유명 백화점에서 부르고뉴 최고의 와인인 DRC 6병 세트를 9천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특히 6병 모두 2015 빈티지인데 2005, 2010년에 이어 최고의 빈티지로서 희소가치가 컸습니다. 빈티지란 포도를 수확한 연도를 뜻합니다. DRC 중에 하나인 이 로마네 꽁티 2014비는 2014년도에 포도를 수확하여 병이 판 와인입니다. 좋은 와인은 좋은 포도로 만들어지고 좋은 포도는 그 해의 기후와 작황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빈티지로 비가 충분히 오고 일조량이 적당하며 병충해의 영향이 적은 해의 경우에 포도가 충분히 숙성된 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의 와인은 테르와가 가진 모든 향과 맛을 포도가 머금고 있으며 숙성을 시키면 더욱 맛이 풍부해집니다. 다만 기후가 일정한 신대륙의 경우는 빈티지가 큰 의미가 없고 작황에 따라 맛과 향이 변하는 프랑스 보르도 부르고뉴의 고급 와인의 경우 빈티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와인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발효가 막 끝난 와인은 좀 거칠지만 숙성되면서 원숙한 맛을 유지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어 결국 부패하게 됩니다. 이태리 바롤로의 경우에는 포도를 수확 후 오크통 18개월을 포함해 최소 3년의 숙성기간을 거친 후 병입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만큼 와인이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롤로의 경우 3년 이내의 빈티지는 가짜 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화이트 와인은 2년에서 5년, 레드 와인은 5년에서 10년을 원숙한 상태를 보는데 최고급 와인의 경우에는 그 이상 숙성 잠재력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차트는 2021년 프랑스 와인 빈티지 차트입니다. 빨간색은 숙성이 필요함을 의미하고요. 초록색은 시음 적기, 군청색은 정점이 지났지만 아직 마실 수 있는 상태이고 검정색은 마시기 힘든 상태를 뜻합니다. 숫자는 90점 이상이면 좋은 빈티지를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빈티지에 영향을 미치는 와인은 최소 10만원 이상 와인들입니다. 10만원 미만 와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것을 마시면 비교적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더 모먼트였습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 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